오늘 볼 제품은 레레에서 나온 스와트 특수공차 그런 제품인데요.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일반 개인들이라고 업체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도 하고 그런 제품인데, 레레 SY 데쿨에서 이런 밀리터리 이런 시리즈 제품을 짝퉁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지들도 미안한지 막 무기를 막 바꿔갖고요. 도대체 얘를 뭐라고 불러야 되나 애매하더라고요. 얘 같은 경우는 원래 진화봉 들고 있어야 되는데 권총 들고 앉아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도 스나이퍼 같은데 총이 너무 짧죠? 이번엔 얘를 조립해 볼 건데요. 얘도 엄청 찾아봤는데 얘는 무슨 분쟁 지역 어디에 스나이퍼라고 얘기가 있기도 하는데 정확한 이름은 없습니다. 하여튼 저기 찾아보니까 SWATO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야, 지금 이렇게 서 계시라. 이런 빵 모자 쓰고 앉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흑색으로 돼가지고 그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총은 이렇게 좀 짧은 총열이 돼 있는데 스나이퍼라면 좀 긴 총에다 이렇게 삼각대 딱 해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총만 없으면 딱 스나이퍼 같은데 아니면 이거 도시에서 스나이퍼는 그것도 도시 스나이퍼도 긴 총 쓰는데 하여튼 좀 아쉬움이 남지만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무기 표시가 돼 있는 거는 이런 무기가 들어 있고요. 어디 있더라? 일반 여기 무기 표시가 안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 여기 안 들어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돈 없어서 하나만 사신다면 요 무기 들어 있는 거 사시는 거를 강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폴리스라고 돼 있는데 폴리스는 아닌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건 이렇게 무기가 들어 있죠. 무기는 들어 있는 거 다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대검이 아니고 대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전기 충격기 같고 수류탄 같고 이거는 연막탄, 이거는 총에 끼는 거고요. 권총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프라모델처럼 이렇게 살짝해서 띄워주시면 되고요. 아주 무기가 죽이는데 인터넷에 보면 요거 하나에 2,000원, 3,000원, 심한 거는 막 만 원 넘어가는 제품도 있더라고요. 아주 디테일하게 해서 참 엄청나죠. 이렇게 이제 플라스틱으로 찍어낸다는 게 이거는 한두 개 찍기 위해서 주물을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3D 프린터 같은 게 이제 활성화되면 아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지나가 봐야 알겠지요. 자, 비닐을 뚫고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 제품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고요. 그냥 이렇게 생겼다 그렇게만 되겠네요. 이렇게 들어있고 요거하고 요건 지금 요번에 까는 거고 요거는 저번에 까 투명 방패 아주 멋있죠. 요건 아마 저기 특수요원 해가지고 벽 타고 내려와서 딱 들어가는 진압하는 요원 그린 것 같고 스파이더맨의 거미줄이 들어있지 않을까 싶네요. 카드야 그렇고. 자, 조립을 해볼까요? 조립도 아주 독특합니다. FBI라고 돼 있네요. 이건 또 뭐야? 또 FBI가 나와. 아이 나 참 또 이름 또 헤매게 생겼네. 모르겠습니다. FBI라고 그러니까 FBI인가 보죠.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밑에다 껴주시면 됩니다. 뒤쪽에 거는 거를 뒤쪽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요거 앞에 끼워주시면 되고 얼굴도 빼주시고요. 얼굴 앞에다가 방탄조끼 FBI에다가 방탄조끼라 FBI 요원인가? 참 뭐라고 해야 되나? 가시고 팔 끼워주시고 레레 나와. 제품 품질은 좀 떨어지고요. 피규어 자체는 무기 아주 좋고 괜찮은데 데쿨하고 SY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나중에 또 구하게 되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 짝퉁들이 너무 넘쳐나 가지고 뭐부터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지 이제 여름방학 시즌 돌아오는데 또 그때 가면 또 팍팍팍 보여드려야죠. 아 겨울 여름방학이 된다. 겨울방학이지 이런 정신 나간 놈. 가만히 있어봐. 얘 같은 경우는 무기를 한쪽만 끼네요. 요거 한쪽만 끼우고요. 따로 끼우는 건 없습니다. 손이 너무 허전하니까 권총 하나 껴주시고 권총 하나 옆에 주머니다 채워주시고 대거 같은 경우에는 요 뒤에다가 껴주시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총에 걸 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총에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따 이렇게 걸어주시면 이게 스나이퍼용 그런 건가? 소음기인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머리는 이렇게 찐따 같냐? 네. 모자는 그 저번에 그 보여드린 그 여기 있네. 네. 공사장인가? 예, 네. 얘도 그 공사 감독 모였는데, 네. 레레 무비에 나온 건데, 거기 색깔만 싹 바꿨네요. 딴 것도 없고. 피규어들이 떨어지면 어떡하니? 예, 그리고 무기들이 더 있는데, 자, 이걸 또 어디다 꽂냐? 여기 대검이 들어갈려나? 어우, 대검이 꽂히네. 대검을 위아래로 꽂으시고, 수류탄을 어디다 걸칠 때가 마땅치가 않네요. 예. 여기 들어갈려나? 어? 너무 지저분하게 붙이나? 예, 이거 뭐 연막탄하고 뭐가 있는데, 수류탄은 요 발 속에 들어갈려나? 여기는 안 들어가네요. 그래, 발에다 걸어, 다리에다 걸어라, 수류탄은. 이 생각을 못했네. 다리에다 걸 생각을. 에이, 안 들어가네요. 예, 조금 빼야 될 것 같고. 이걸 뭐 스나이퍼라고 해야 되나? 근데 또 FBR라고 써 있어, 헷갈리게. 자. 저번에 찾아볼까, 요 비슷한 제품이 뭐, 무슨, 저기, 아프리카 무슨 분쟁 지역의 스나이퍼라고 나오더라고요. 예, 그 얘기만 있고, 그것도 영어로만 돼 있고, 뭐라고 설명이 없어가지고, 도대체 무슨 제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꽤 독특하고 멋진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뒤에 있는 제품들도 하나씩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자, 이쁜이들아. 너의 모습을 보여줘. 아, 퀄리티들이 그냥 아주 그냥 죽입니다. 예, 무기들 아주 다 그냥 허리 차고 갑옷 입고 그냥 아주 멋지죠. 예. 이번 거 대박. 예. 근데 이게 레레 제품이라서 문방구에 확실하게 풀린다는 보장은 없는 거 없는데 인기가 많으면 또 많이 풀리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아니더라도 SY하고 데크레스도 나왔다 그러니까요. 아마 그거 중에 뭐든 하나 풀릴 겁니다. 예, 일단 참고하셔서 밀리터리 제품 좋아하시고. 예, 이렇게 참 이건 장식해 놓는 재미만 해도 상당히 멋진 것 같은데 참고하셨다가 나오시면 뭐 다 구입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시는 것 중에서 괜찮은 걸로 마음에 드시는 걸로 하나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입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옆에 무기 있는 거 그걸로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하셨어. 멋진 제품들 잘 구입하셔서 재미있게 잘 즐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맞죠. 야, 좀 기념 촬영하게 총좀 이쁘게 들어라. 누워서 쓸 수 있는 자세가 나오면 좋을 텐데 그런 멋진 총은 없어서 그건 못 보여드리네요. 참고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